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셨고, 네. 그것도 가수로 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, 근데 그 많은 가수들이 있겠지만, 우리 박미식이 때문에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보거든요. 제 데뷔 때는 사실 남희 씨, 예. 빙글빙글이란 노래로 나오기 전에 영원한 친구. 예, 그 노래로 히트를 쳤고요.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마 좀 알려진 사람이 저일 거예요. 이 노래는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썩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다른 애들 노래보다 누구나 노래 욕심이 뭐든지 자기 노래가 최고라고 판단하는 가수들은 없어요. 저는 그저 이 날보러 애가 너무 코믹적이어서 노래 부르면서도 내가 조금 무게가 없다. 예, 가벼운 가수로 인식이 될까 봐. 왜냐하면 또 코미디언 출신 가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보는 면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날보러 와요를 사실은 저는 좀 죄송하게도 멸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했던 노래였었어요. 처음 이 프로에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제가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제목의 노래는 날 보러 와요, 올가을 사랑할 거야 몇개 없더라고요. 그만큼 소중한 노래였는데 데뷔 때는 정말 무게가 없는 별로 코미디 같은 노래였다. 좋아하지 않는 노래라 십몇 년을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해서 나와가지고 뭐좀이 노래 데뷔곡으로 좀 불러달라 해도 제가 이 노래는 안 하겠다 했던 제목이기도 했던 노래입니다. 네, 네. 아쉽죠. 근데 이 노래가 그뭐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번안곡이잖아요. 그렇죠. 원에이티켓이라는 그 팝송을 번안해서. 네네. 닐 세다카가 불렀었죠. 네네네. 예. 굉장히 좋아들 하셨는데,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수인 제 입장에서는 썩 반기는 노래는 아니었다는 거죠.